오늘 거의 뭐 약간 서베이 수준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디테일한 거는 거의 제가 생략을 하고 그냥 이 서브젝트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안 계셔서 이제 약간 소개하는 차원에서 제가 톡을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도 약간 좀 소개하는 센스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브젝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스타 알제브라를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스타 알제브라 카테고리를 바라보는 가장 좋은 관점은 토폴로지컬하게 쳐다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940년대경에 그러니까 이미 1930년경에 폰 노이만이 그 양자 역학의 어떤 그 행렬 구조적인 기초를 놓기 위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바나 알제브라라던가 힐버트 스페이스 이론 같은 거를 많이 정립을 했는데, 젤판도와 라이마학은 그거와는 독립적으로 알제브라이크한 관점에서 어떤 공리적, 그러니까 보통 시스타 알제브라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비오베이치의, 그러니까 바운디드 리니어 오퍼레이터 온 힐버트 스페이스의 어떤 서브 알제브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젤판도와 라이마학이 무엇을 증명했냐면은 공리 악셔움을 줬어요. 바나 알제브라에다가 악셔움을 주고 그 악셔움을 가지고 구체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어떤 그 시스타 알제브라를 주면은 그 시스타 알제브라를 BOH의 서브 알제브라로 레프레젠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시스타 알제브라가 오퍼레이터 알제브라의 하나가 된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증명한 것이 뭐냐면은 특별히 이 시스타 알제브라, 우리가 공리 체계를 가진 그냥 이 바나 알제브라의 어떤 시스타 스트럭처를 가진 알제브라가 가화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냐면은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이런 로컬리 컴팩트 스페이스의 컨티뉴스 펑션들을 다 모아놓은 알제브라와 이퀴벌런트하다 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스페이스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렇게 알제브라를 만드는 하나의 한 방향의 펑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방향의 펑터는 알제브라가 주어지면 캐릭터의 집합들을 생각해서 그 캐릭터의 집합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주는, 이런 이두 개의 펑터가 서로 인버스 펑터들이다는 것으로서 이제 카테고리의 연관성을 지어줬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시스타 알제브라의 알제브레이크 스트럭처들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여러 가지 어떤 스트럭처와 대응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관점이 여기서 딕셔너리에서 보다시피 컴팩트라는 개념은 알제브라인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유닛이 있다는 그런 것이고, 컴팍티피케이션 한다는 것은 거기에 유닛을 추가한다 그런 센스고, 여러 가지 이제 컴팍티피케이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컴팍티피케이션이 한 가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맥시마 컴팍티피케이션, 이제 스톤 체크 컴팍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포인트 셋 토폴로지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플라이 알제브라라는 이제 알제브라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스톤 체크 컴팍티피케이션에서 오리지널 스페이스를 쿼션트 한 스페이스가 이제 코로나 스페이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대응되는 이름으로 이제 그 알제브라, 그러니까 멀티플라이 알제브라에다가 오리지널 알제브라가 아이디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쿼션트 하면은 이제 코로나 알제브라라는 것을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어떤 포인트 셋 토폴로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툴이라든가 개념들이 이런 알제브라에서도 나름대로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어떤 계산을 수행할 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터티브하지 않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비오브 H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매트릭스 알제브라인데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케이스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 n 디멘 n by n 그 행렬 그 행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곱하기가 가환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 알제브라도 마찬가지로 곱 구조가 가환이 아니기 때문에 논커뮤터티브 시스템 알제브라가 이제 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알제브라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커뮤터티브가 스페셜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논커뮤터티브 시스템 알제브라의 어떤 듀얼한 오브젝트가 바로 이제 논커뮤터티브 스페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듀얼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논커뮤터티브 시스템 알제브라를 논커뮤터티브 로컬리 컴팩트 하우스 도롭 스페이스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스템 알제브라 카테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토폴로지 포인트에서 토폴로지에서 이제 토폴로지컬한 스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어떻게 다른가 서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듯이 역시 이 시스템 알제브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스템 알제브라에서 지오메트리를 굳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불 클래시파이 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제 시스템 알제브라를 클래시파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클래시피케이션을 그러니까 클래시파이 하는데 어느 정도 센스에서 클래시파이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퀄런스한 관점들이 있으신데 가장 뭐 중요한 게 이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중요한 게 호메오모픽하냐 이런 거죠. 호메오모피즘에 대응되는 것이 이제 알제브라가 아이소모픽하냐 이런 거고 이제 커뮤터티브 케이스에서는 이제 사실은 아이소모피즘이나 지금 소개하는 지금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스테이블 아이소모피즘이나 모리타 이퀴발런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첫 번째가 이제 K가 여기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팩트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알제브라를 이제 보통 K라고 쓰고요. 그래서 A와 B가 스테이블에 아이소모픽하다는 것은 뭐냐면 A 텐서 K, 그러니까 알제브라의 관점에서 I 텐서 알제브라의 그 이것은 이제 이 텐서 프로덕트는 사실은 이제 알제브라의 텐서 프로덕트에다가 논 컴플리션을 취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 컴플리션을 취한 이러한 토폴로지컬 오브젝트들이 아이소모픽하면은 그때 스테이블 아이소모픽이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블한 말은 왜 붙냐면 K가 사실은 그 매트릭스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매트릭스 알제브라의 초보적인 인덕티브 리밋이 되기 때문에. 저게 갖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뭔 얘기냐면은 매트릭스 알제브라들이 서로 똑같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 알제브라는 일단 우리가 매트릭스 알제 어떤 기본적인 스트럭처에다가 매트릭스 알제브라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약간 좀 그 오리지널 알제브라의 스트럭처를 약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테이블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모리타 이퀴발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제브라의 모리타 이퀴발런스라. 복잡한 얘기를 약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모리타 이퀴발런스를 이제 시스템 알제브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 위크 모리타 이퀴발런스랑 구분하는 센스에서 보통 스트롱 모리타 이퀴발런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두 개의 알제브라가 모리타 이퀴발런트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AB 바이마줄과 BA 바이마줄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텐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카테고리로 이제 서로 AB 바이마줄과 BA 바이마줄을 연결시켜주는 맵들을 만들어낼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모리타 이퀴발런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강한 이퀴발런스로서 이제 이게 토폴로지컬 서브젝트다 보니까 호모토피를 또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두 개의 알제브라가 호모토픽하다고 할 때 보통 호모토피 이퀴발런트하다고 할 때는 A에서 B로 가는 두 가지 맵이 있어서 그 맵의 합성이 어떤 아이덴티티 맵과 호모토픽하고 호모토픽할 때 우리가 호모토피 이퀴발런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시스템 알제브라에서 중요한 이퀴벌런스가 KK 이퀴벌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정의하기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두 개의 알제브라가 같은 K 그룹을 가질 때 이때 KK 이퀴벌런스 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기서 KCF라는 로센 그룹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벡터번드 알제브라의 토폴로지 알제브라의 K-theory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제브라의 K-theory에서의 그 K0하고 K1. 그러니까 우리는 워피리얼스티가 있기 때문에 K0하고 K1밖에 없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그램을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엇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지 엘리엇이 197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뭘 증명했었냐면은 그 AF 알제브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 매스매틱 피직스에서 등장하게 되는 중요한 알제브라가 있는데 그 UHF 알제브라라고 해서 하이퍼 파이나잇 알제브라라고 해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옛날 수리물리에서는 이 수리물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알제브라들이 있어요. 그런 알제브라들을 인덕티브 리밋으로 이제 어떤 알제브라 매트릭스 알제브라의 인덕티브 리밋으로 생각하는 알제브라들인데 그런 알제브라들이 다 오더가 있는 K0 그룹으로 다 분류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증명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어떠한 이제 그룹이 생겨났냐면은 조지 엘리엇이 한 이러한 워크를 다른 어떠한 조금 또 넓은 알제브라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엘리엇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이런 그 인베리언트들이 같다면 알제브라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근데 이제 엘리엇 인베리언트의 중요한 그 인베리언트들이 이제 K 그룹, 그러니까 K0와 K1.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디멘전, 사실 이제 디멘전이 로우한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케이스가 사실은 되죠. 왜냐면 AF 알제브라가 이제 그 디멘전,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디멘전 관점에서 보면은 하이어 디멘전이 아니에요, 저게. 굉장히 로우 디멘전은 알제브라를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디멘전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에서 K와 K0만으로 알제브라를 클래시파이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엘리엇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K 이퀴벌런스가 사실은 이제 그 K0 그룹이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K0 그룹 자체가 스테이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K 그룹이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알제브라가 같은 정도는 그게 스테이블 아이소모피즘 정도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이소모피즘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툴이 되겠는데, 어떻게 KK 이퀴벌런스와 아이소모피즘 이퀴벌런스를 연관시킬 수 있겠는가, 스테이블 데이터에서 오리지널 데이터를 추적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논스테이블 K-theory라고 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목에서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이제 토폴로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토폴로지를 하는가 제가 쳐다보면 그래서 좀 간단한 알제브라를 쳐다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아까 K는 제가 그 컴팩트 오퍼레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알제브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를 생각해 보는데 얘가 그 컨티뉴스 펑션들을 모아놓은 집합과 그 K를 텐서 프로덕트 하면은 저게 어떤 게 되냐면은 제로 원에서 K를 이미지로 가지는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하는 겁니다. K에도 토폴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티뉴티를 줄 때 K가 가지고 있는 놈에 관한 컨티뉴티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A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K 밸류드 펑션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저게 유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제브라 K에 유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콘스탄트 펑션은 저기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닛이 없는 알제브라입니다. 저게. 그래서 컴팩티피케이션을 취하면 이제 스톤치 컴팩티피케이션을 보통 취하면 이제 멀티플라이 알제브라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딕셔너리에서. 이제 저것의 컴팩티피케이션을 취한 알제브라가 바로 이 K의 사실은 K의 멀티플라이 알제브라가 비오베 H입니다. 그는 이제 그 자연스럽게 확장이 돼서 이제 토폴로지가 이 경우에 스타 S라고 하는데 이제 스타 스트롱 토폴로지라고 해서 약한 윗 노름 토폴로지보다 약간 약한 토폴로지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하자면 이제 숲노무를 취할 거냐 아니면 포인트 셋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를 취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포인트와이즈 컨버전스에 대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그 쿼션트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우리가 쿼션트 알제브라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그래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상당히 잘 알 수 있는데 요거에 쿼션트를 취하는 게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코로나 알제브라인데 요것에 코션트를 취하는 것이 약간 어렵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콤팩트 스페이스니까 멀티플라이 알제브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얘는 우리가 보통 스톤체크 콤팩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코로나 스페이스라는 게 사실 다나 리밋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커뮤터티브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도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알제브라로 쳐다보면 좀 더 이상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K 그룹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지만 K 시리에서 중요한 오브젝트들은 바로 인버터블 엘레먼트들이랑 아이덴포텐스들이죠. 그래서 아이덴포텐스들의 이거면 이제 이 코로나 알제브라의 아이덴포텐스들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궁금한 퀘션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코로나 알제브라의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멀티플라이 알제브라의 원소를 가져와서 쿼션트 시켜가지고 이걸 쳐다보는 방법밖에 없죠.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를 기하적으로 쳐다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이 코로나 알제브라의 프로젝션은 대체적으로 러플리 스피킹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어떤 파이버 번들로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 파이버 번들은 이 인피니트 디멘션한 힐버트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제가 벡터 번들이란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벡터 번들은 사실은 이제 파이나이트 디멘션을 그 파이버가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루카 인피니트 디멘션한 어떤 스페이스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시스타 알제브라에서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일종의 보면 K-theory를 계산하는 것이고 K-theory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 프로젝션이 리프팅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프로젝션 리프팅 프로그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쿼션트 알제브라에서 쿼션트 시키기 전에 알제브라로 프로젝션이 아이덴포텐트가 아이덴포텐트로 리프팅이 가능한가 내지는 인버터블이 인버터블로 리프팅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젝션이 사실은 이제 파이버 번들로 쳐다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파이버 번들인데 그것이 컨티뉴스 피스들이 존재하는 컨티뉴스한 피스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로컬 컨티뉴티는 여기선 가정되지 않습니다. 로컬 트리비알리티는 로컬 트리비알리티가 인피니트 디멘전화를 가져오면서 로컬 트리비알리티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 로컬 트리비알리티가 여기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데피니션에 그래서 이 로컬 트리비아라는 몇 가지 유한계의 로컬 트리비아리티로 우리가 쪼갤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눈 트리비아라는 파트가 되고 여기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컨티뉴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버 번들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스컨티뉴이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디텍트를 해내야 되겠는데, 이걸 디텍트 해내는 방법이 바로 이제 어널리틱한 방법으로 이제 어널리틱 프레델론 인덱스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 여기서 지금 이 프로젝션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유한계의 피스인데, 유한계의 피스가 사실은 이 프로젝션 밸류드 펑션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IX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것이 이제 컨티뉴스 피스들이죠. 근데 이 컨티뉴스 피스들이 이제 이, 유한계의 점에서 디스컨티뉴티를 가진다 그러는데, 그 디스컨티뉴티 차이가 어떤, 왜냐하면 쿼션트, 아까 그 알제브라가 이제 컴팩트 세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인피니트시말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션이 그 컴팩트 정도로 차이가 나면 우리가 일종의 이 그 두 개의 프로젝션으로부터 적절한 어떤 인덱스, 그러니까 어널리틱 인덱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이 사실은 K-theoretical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컨티뉴이티들을 이런 식의 넘버들로 디텍트를 해낸 거죠, 지금. 그래서 예상하시는 건 이 넘버들이 넌트리비알한 넘버들일 텐데, 기본적으로 정수로 나오는데, 이 프로젤룸 인덱스니까. 그 정수들이 다 0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토포로지컬한 옵스트럭션들이 다 0이 되면 아마도 리프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션이 만약에 이제 코로나 알제브라 프로젝션이 이제 멀티플라이 알제브라로 리프팅이 가능한 조건이 바로 이런 어떤 숫자들이 어떤 숫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정보와 연관된 이런 정보와 연관된 숫자들이 있고, 이런 숫자들이 적절히 필요한 리스트릭션들을 만족을 하면은 된다 이런 거죠.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느낌만 이렇게 받으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서브젝트에 대한.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좀 전에 거까지는 이제 논컴퓨터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뭔가 이런 약간 테스트를 본 거죠. K-theory를 이용한. 반면에, 논컴퓨터 지오메트리에서는, 그러니까 랜덤한 알제브라를 쳐다보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컴퓨터 지오메트리를 하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은 뭐냐면, 어떤, 기본적인 클래시컬한 어프로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다른 어프로치를 찾아내서 그 기본적 그 구체적으로 어떤 스페이스를 알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스페이스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스페이스가 가령 뭐 뿌아송 매니폴드, 뿌아송 매니폴드, 특정한 뿌아송 매니폴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논커뮤터 지오메트리에서 논커뮤터 스페이스, 아까 거기에 대응되는 알제브라는 어떤 논커뮤터티브한 컨스트럭션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장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알렌 꼰이 되겠고요. 알렌 꼰이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이런 어떤 그 폴리에이션, 폴리에이티드 된 매니폴드에서 그 립스페이스를 쳐다보는 건데, 그 립스페이스, 이게 기본적으로 쿼션 스페이스인데, 그 쿼션 스페이스가 하우스도르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우스도르프가 아니고, 뭐 그 다음에 거기서의 어떤 컨티뉴스 펑션들을 생각하는 게, 그 컨티뉴스 펑션들의 어떤 모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인트 셋은 이게 스페이스의 컨티뉴스 펑션들을 생각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포인트 셋 토폴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컨티뉴스한 컴퓨터티브한 애들을 대체하는 논컴퓨터티브한 알제브라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보통 우리가 논컴퓨터 컨스트럭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논컴퓨터 지오메트리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 관련된 어태치드 되는 어떤 알제브라를 만들어서, 그 알제브라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래시컬하게 했던
칼큘러스를 거기로 가져올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브릿지가 되는 파츠가 뭐냐면 이제 K-homology와 K-theory의 어떤 듀얼리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클래식한 월드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 게 있냐. 아디아 싱어 인덱스 시오리가, 아디아 싱어 인덱스 시오리라는 게 있는데, 아디아 싱어 인덱스 시오리라는 게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주어졌을 때, 거기서 정의되는 D락 오퍼레이터, 퍼스트 오더 엘리틱 오퍼레이터를 D락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D락 오퍼레이터의 D락 오퍼레이터는 프레돌룸 오퍼레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돌룸 인덱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디퍼렌셜 오퍼레이터는, 그러니까 D락 오퍼레이터는 이제 수도 디퍼렌셜 오퍼레이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심볼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디퍼렌셜 오퍼레이터를 정의하는 심볼이 있는데, 그 심볼의, 그러니까 프레돌룸 인덱스를 그 심볼에 관한 토폴로지컬한 어떤 정보로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티아 싱어의 문제고, 아티아 싱어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날리티컬 인덱스과 그 심볼의 심볼에서 제네레이트되는 벡터 번들에 의한 토폴로지컬한 인포메이션과 같다. 이런 걸 증명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애스트랙트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제 D락 오퍼레이터가 있고, 이 D락 오퍼레이터가 액팅하는 그, 벡터 번들 스페이스가 있을 때, 이 얘네 둘의 어떤 듀얼리티로 프레돌룸 인덱스가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벡터 번들 파트가 이제 K-theory, 토폴로지컬 K-theory 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엘리틱 오퍼레이터의 어떤 그, 펑셔널 어널리틱한 스펙트럼에 관련된 성질이 바로 이 K-homology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어떤 적절한 듀얼리티를 표현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핵심인데, 거기서의 아티아 싱어 인덱스에서 이제 어떤 K-theoretical interpretation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확장이 된다. 확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확장할 수, 이 개념을, 이 세팅이 적절히 잘 확장이 된다는 게 바로 이 시스타 알제브라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알제브라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듀얼리티를 이 시스타 알제브라의 카테고리에서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KK3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까스파로프라는, 까스파로프는 원래 이제 그 노비코프 콘젝처라고 하는 어떤 토폴로지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그룹 액션을 도입을 하면서 이 아티아와 브라운 노글라스 필모어의 워크를 보고 이 K-homology를 착안해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니까 저러한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센스에서의 어떤 저런 그 캘큘러스적인 툴을 우리가 논커뮤터티브한 그 알제브라로 논커뮤터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터 알제브라로 저런 툴들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논커뮤터티브 지오메트리에서 딕셔너리를 쳐다보면 아까 이제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쳐다봤듯이 non-commutative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form에 관한 계산, 그러니까 미분기하에서 form에 관한 계산, 이제 잘 미분기하에서 시간에 수업 들은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integration theory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integration theory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measure가 measure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필요한 툴들이 있는데 그래서 논컴퓨터 매저 스페이스를 보통 우리가 이제 폰노이만 알제브라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필드는 여기서 데리베이션의 대응되고 이건 뭐 리알제브라와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은 트레이스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론 꼰의 어떤 워크인데 드랑 컴플렉스가 이제 포시드 코모로지와 드랑 코모로지가 사이클릭 코모로지에 대응이 되고 뭐 크로스 드랑 커런트가 사이클릭 코사이클릭이죠. 천 캐릭터가 쩐꼰 캐릭터로 확장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등 이러한 일들을 20년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였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논커미티드 컨스트럭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한 한 가지 예로서 소개를 하면 시간이 딱 적절히 끝나겠네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1년간 뭐 한 1년 반 정도 쳐다본 오브젝트가 이제 논커뮤테이티브 하이젠버그 매니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우리 원래 오리지널 하이젠버그 매니폴드가 있죠. 하이젠버그 리그룹이 있는데 이거를 쳐다보는 방법이 이제 R3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이제 매트릭 보통은 이제 G를 매트릭스 알제브라라고 생각하죠. M/3 매트릭 리얼 엔트리를 가지는 엔트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거기서 곱 스트럭처를 가지고 오는 걸 이제 하이젠버그 리그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이젠버그 매니폴드는 어떤 노멀 서브그룹으로 나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D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요 원소들이 정수, 요거 정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파라메터 C가 붙는데, 파라메터 C가 붙었을 때 이 CZ가 인티저인 것들을 D라고 하면, 여기서 C도 마찬가지로 정수, 파라메터 C가 정수입니다. 정수가 되는, 파라메터가 붙은 하이젠버그 매니폴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G가 왼쪽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요것이 사실은 보아송 매니폴드가 됩니다. 보아송 브라켓을, 그러니까 그 펑션 스페이스에 관해서 보아송 브라켓을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매니폴드를 우리가 그 매니폴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논커뮤티브 컨스트럭션을 거쳐야 되는데 그 논커뮤티브 컨스트럭션의 하나가 이거를 디포메이션 컨타이저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콘체비츠 아저씨가 심플렉틱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다 존재성을 보였대요. 그 디포메이션 컨타이저에서. 근데 이 보아송 매니폴드에 대한 건 잘 모르. 보아송은 이제 심플렉틱보다 좀 더 큰 카테고리인데요. 시스 알제브레이크 디포메이션 컨테이저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스트릭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제브라에 관한 디포메이션 컨테이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통 C0로 어떤 M이 존재하면은 어떤 파라메트라이즈 된 원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랑크 콘스탄트가 플랑크 콘스탄트를 이제 베리어블로 가지는 어떤 그 번들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각각의 파이버들을 넌커뮤테이티브한 알제브라들이 튀어나오게 되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커뮤테이티브 컨스트럭션이라는 특정한 디포메이션 콘타이제이션을 말하는 건데요. 이 보아송 매니폴드가 주어졌을 때 저것을 적절하게 컨스트럭트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 하이젠버그 매니폴드를 살짝 좀 디포메이션 콘타이제이션 하기 좋게끔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 과정인데
아, 뭐 이건 그다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건 좀 테크니컬 파트기라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디폼하는지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그 아까 그, 하이젠버그 매니폴드 파라메터 C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쳐다볼 수 있냐면, R 크로스 T 스퀘어 정도, 그러니까, R에다가, 토로스를 곱한 스페이스 정도로 쳐다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까 그 페이지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얘를 디폼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를 디폼하는 데 있어서 디폼의 스트럭처가 곱 스트럭처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개의 펑션의 곱이 h 파라메터에 의해서 결정되죠. h 파라메터에서 결정되는데 저것이 컨볼루션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티브 하지 않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시스타 알제브라 데포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다 시스타 알제브라들이, 이런, 각각의 H, 이, 번들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스타 알제브라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시스타 알제브라는 기본적으로 B of H의 서브 알제브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놈을 B of H에서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메타에 의존하는 놈들이 잘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놈에 관한 어떤 컴패터빌리티 컨디션들이 잘 만족해야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이 각각의 놈이 여기서 생기는데 이것이 스무드하게 변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릭트한 센스로 굉장히 스트릭트하다 그런 얘기가 이 컴패터빌리티 컨디션들이 많이 따라 붙습니다. 여기나 여기에 그룹 액션이 만약에 주어지게 되면 각각 여기에 오리지널 그룹 액션이 있으면 여기에도 그룹 액션들이 있는데 그 그룹 액션들이 이렇게 또 번들을 좀 잘 컨티뉴티하게 변해시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논트리비아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시오렘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디포메이션들이 시스타 알제브라 디포메이션이 된다는 거를 리페리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알제브라의 논커뮤티티한 컨스트럭션을 하나 봤죠. 그러니까 포아송 매니폴드가 주어졌을 때 포아송 지금 여기서 중요한 아까 또 빠르면 같은 게 뭐냐면 이 디포메이션 퀀타이저에서 중요한 것은 이 포아송 스트럭처가 여기서도 포아송 스트럭처가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아송 스트럭처가 이걸로 수렴해야 되겠습니다. 오리지널로.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저 포아송 저 H의 어떤 그 여기에 곱 스트럭처 곱을 줄 때 사실은 이거를 만족하도록 주는데 그것이 하나의 키가 됩니다. 곱 스트럭처를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포아송 스트럭처를 프리저빙 한다는 저것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H가 1일 때를 우리가 보통 이제 오리지널 알제브라의 디포메이션 퀀타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DH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D1이 되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타 알제브라죠. 그러면서 포아송 매니폴드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아송 매니폴드, 그러니까 스무드 매니폴드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캘큘러스죠. 그래서 여기서의 캘큘러스를 여기서 할 수 있는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 스트럭처를 생각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홈올로지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스트럭처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비즈니스라면 논커뮤테이티브 드럼 캘큘러스라고 하는 사이클릭 코홈올로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수 있고요. 매트릭스 스트럭처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커넥션 비즈니스라는 걸 합니다. 커넥션 비즈니스의 한 예로서 이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양밀 시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양밀의 플라블럼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매니폴드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 어떤 커넥션이 존재할 때, 우리가 커버트 폼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이쪽 뒤로 갈까요? 여기 보면은 양밀의 펑셔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매니폴드 위에 그 프린시팔 번들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번들의 어떠한 커넥션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커넥션의 매저, 그러니까 랭스를 재는 펑셔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식의 커버처의 제곱, 커버처 폼의 제곱한 거를 볼륨 폼으로 인테그레이션 하는 이러한 형태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매니폴드 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번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번들에서의 커넥션을 생각할 수 있으면 이런 세팅들을 이 매니폴드 위에서의 그러면 이 시스타 알제브라가 가령 이제 그 매니폴드에 대응되는 거면 이 시스타 알제브라에서 그러면 번들에 대응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번들에서의 데리베이션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데리베이션들이 정의가 되면 커넥션을 정의할 수 있고 등등 절차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커뮤터티브의 한 월드에서의 양밀스 플라블럼을 이제 논커뮤터티브한 월드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아까 프린시팔 G 번들을 얘기했듯이 이제 그룹 액션이 주어져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스무드한 엘리먼트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매니폴드에서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C 인피니트 M이니까. 스무드한 그러니까 시스타 알제브라에서는 C0 M을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데. 캘큘러스에서는 C인피니트 M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C인피니트 M에 대응되는 알제브라가 뭐냐 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이러한 세팅이 유효한 경우는 이렇게 어떤 액션이 주어지는 경우에 유용한데요. 보통 C스타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어떤 그룹, 보통 이제 리그룹이 되겠는데, 이 그룹이, 알제브라에 액트하기를 오토모피즘 정도로 액트를 할 때, 시스타스 다이내미컬 시스템이라고 그러고요. 시스타 다이내미컬 시스템이 주어지면, 특별히 G가 리그룹이면, 이제 스무드 그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스무드 스트럭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리 알제브라에서 리 알제브라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주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보통 이제 뭐 예, 리알제브라에서 하듯이 예, 이렇게 리알제브라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알제브라가 여기선 지금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알제브라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대체합니다. 리알제브라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탄젠트 벡터들을 다 모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탄젠트 벡터들이 이제 데리베이션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데리베이션에 대해서 클로즈드 되는, 데리베이션이 잘 정의되는 이러한 원소들을 스무드 엘리멘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그런 스무드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마찬가지로 스무드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얘네를 이제 C 인피니트 M에 대응되는 알제브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딕셔너리에서 제가 얘기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벡터분들은 이제 셀S1 정리에 의하면 커뮤터티브한 케이스에 파이나이트 프로젝티브 모듈이 되죠. 그래서 논커뮤터티브하게 생각해보면 뭐냐면, 알제브라가 있으면 파이나이트 프로젝티브 A 모듈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는 이 벡터번들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파이나이 제네레이티드 프로젝티브 모듈을 생각하고 A 모듈을 생각하고 얘에 관한 이런 이거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리마니안 매니폴드 세팅을 완전히 가져오는 거죠. 똑같이 해서 이 정의, 커넥션 정의는 똑같습니다. 리마니안 매니폴드. 그래서 이러한 라이프니츠 룰을 만족하면은 그 커넥션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과 이제 컴패터블하다는 얘기도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이제 어떤 그 매트릭 컴패터블한 조건들하고 똑같이 맞춰 시키고요. 커버처도 마찬가지로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정의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리즈 펑셔널을 마찬가지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커버처 폼의 커버처까지 똑같이 지금 우리가 커버처라는 것도 아까 정의를 했죠. 커버처도 지금 이것이 아까 그 저기 아까 그 전 페이지 K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커버처 폼이기 때문에 커버처 폼들에 관한 매트릭만 도입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폼에 관한 자연스러운 매트릭이 있거든요.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는. 그래서 그 폼에 관한 자연스러운 매트릭을 정의하는 정의를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정의할 수 있거든요. 폼에 관해서, 투 폼에 관해서. 그래서 투 폼에 관해서 이렇게 오소베날 베이시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의를 취하면 그것이 폼에 관한 매트릭을 제공하죠. 그래서 양리즈 펑셔널은 아까 그 딕셔너리에서 얘기했지만 인테그레이션은 트레이스에 의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벡터번들에 관한 트레이스가 있을 때 인테그레이션이 되고요. 이 폼에 관한 매트릭에 대해서 그 인테그레이션 한 거를 양리즈 펑셔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한 것은 이제 거의 꼰과 리펠이 확장한 개념을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밀 플라블럼의 클래식한 매스멘탈 피직스에서 양밀 플라블럼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데, 게이지 시리에서의 어떤 중요한 그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게이지 액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말하는 게이지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터 알제브라에서는 그 적절한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퍼스트 카인드 게이지 그룹이라 그래서 거기에 유니타리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게이지 그룹은 벡터번들 프로젝트 파이널 프로젝티브 A 마듈의 엔도몰피즘 중에서 유니타리한 그런 애들만. 그걸 생각할 수 있고
콘주게이션으로 액팅하는 거죠. 여기에 에밀 플라블럼의 콘주게이션으로 액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션을 나눈 거를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는 그래서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를 알아내는 것이 양밀 플라블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꼰과 리펠이 이렇게 문제를 정의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성공한 것이 뭐냐면 논커뮤테이티브 토러스라고 그래서 아까 그 이거는 이제 하이젠버그 그룹에 관한 디포메이션이었는데 토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토러스를 디포메이션 퀀타이제이션 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논커뮤테이티브 토러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경우에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어떻게 튀어나왔냐면 토러스의 어떤 그룹 액션을 쪼갠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매니폴드 섀도우다. 알제브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니폴드의 왜냐하면 이 시스템 데포메이션 콘테이션 기본적으로 매니폴드에서 등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폴드 섀도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는 그러한 섀도우 오리지널 나이가 조상이 누군가 이걸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논커뮤티티브 하이젠버그 매니폴드 케이스에도 우리 똑같이 양밀 플라블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아까 봤던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논커뮤티티브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알제브라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M이 T2인 경우에는 이 D1이 굉장히 간단한 애들이에요. 두 개의 유니타리, 유니타리들, 두 개의, 유니타리한 엘리멘트들로 제네레이트가 되는 굉장히 좀 커뮤터티브한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계산이 되는 반면에 이런 하이젠버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논커뮤티티브하기 때문에 이쪽도 상당히 좀 논커뮤티티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소로 제네레이트 된다는 이렇게 간단한 심플 픽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바꿉니다. D1을 살짝 바꾸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리지널 디포메이션 콘타이제이션에서 얻은 이 알제브라는 스트럭처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와 모리타 이퀴벌런트한 애를 생각합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른 식의 관점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D0라고 하는 것이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D0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금 아까 그 디포메이션 하이젠버그 그룹을 디포메이션 콘타이저에서 나올 때 뭐였냐면 R 크로스 T 크로스 T였죠. 거기에 후리에 트랜스폼을 세 번째 베리어블에 대해서 취하면 이게 G로 바뀌죠. 거기서 그러니까 후리에 트랜스폼은 유니타리 액션입니다. 유니타리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알제브라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 H 파라미터에 관한 어떤 다른 곱들을 정의를 하면은 그 알제브라가 똑같이 원래 기본적으로 얻어진 저 디포메이션 콘테이저는 거의 아이소모픽하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쳐다볼 수 있다 그런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밀 펑셔널을 정의할 때 필요했던 것이 이제 그 시스타 다이내믹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룹 액션이 적절히 잘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룹 액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데리베이션이 예쁘게 나오고요. 트레이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양민스 펑셔널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모듈라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그 양밀 펑셔널들의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양밀 펑셔널의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찾아야 되니까 보통은 오일러 라그랑즈 이퀘이션을 보통 적용을 해서 거기에 어떤 그 미니멈, 그러니까 보통 미니멈을 찾을 때 하는 우리 라그랑즈 이퀘이션 캘큘러스 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데 근데 양밀 펑셔널의 미니멈이 뭔지를 몰랐죠, 아무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적절히, 통박질을 해보니까, 이렇게 커넥션을, 리니어 맵을, 아까 그 커넥션을 만족해야 되는 이제 성질들이 있는데, 어떤 리니어 맵이 어떤 데리베이션 이제 관점을 만족하면 되는데, 데리베이션 이렇게 정리를 하면, 걔가 오일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밀 펑셔널의 미니멈이 된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톡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뺐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맛보기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예를 찾아봤죠. 토폴로지컬 아까 이제 논컴퓨터 토폴로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그 상당히 비즈니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논컴퓨터 토폴로지에서는 이제 어떤 K-theoretical한 툴들을 쓰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서는 지금 전혀 다르게. 그런 K-theory 같은 툴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캘큘러스를 직접 하는 겁니다. 캘큘러스를 막 해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들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데리베이션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제브라익 스트럭처로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알제브라익한 매니플레이션을 기막히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여기서는 이 이렇게 하이젠버그로 케이스만 해도 이것이 펑션 스페이스의 어떤 디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이 펑션 스페이스들의 원소들이 무한히 많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제네레이터들이 없어요. 펑션 스페이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데리베이션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클래시컬 미분의 약간 좀 변화된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논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솔루션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진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미니멈을 찾아낸 거는 그러니까 모듈라이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논코미티드 하이저브드 그룹 케이스 이 매니폴드 케이스의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의 모듈라이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니폴드 섀도우여야 되니까 예상하기는 이거의 어떤 900단 정도로 쪼개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많은 원소를 가질 정도로 가질 거냐 이것도 아직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아직 갈 길이 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바트반로 그리고 이쪽에서 인덱스 시오리도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논코미터의 매니폴드에서 어떤 좀 재밌는 일을 아티아센과 인덱스 시오리에 준하는 어떤 중요한 토폴로지컬 인베리언트와 아날리티컬 인베리언트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그룹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strict deformation quantization을 얻어지는 것은 너무나 커뮤터티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function space들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스피릿이 우리가 functional analysis 그 저기 툴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적을 것이다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룹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지만, 이 디포메이션 콘타이제이션이 상당히 중요한 파트임은 분명한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이 그룹보이드를 많이 쳐다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